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너체 시티즈 스카이라인 30만 도시 지금 시작합니다. 우리 도시 인구 이제 5,000명을 어느새 넘었네요. 우리 순조롭게 성장하고 있고요. 이쪽편에 또 이게 부족하네. 여기 또 캠프파이어장. 이 친구 무난하니 좋습니다. 캠프파이어장 하나 만들어주고. 와, 주차장 가득 찬거 봐요. 아이고, 아이고. 너무 잘 쓴다. 그쵸? 너무 잘 쓰네. 그거 열어줍시다. 개발탭 가가지고. 일단은 이거 지하 주차장을 열게요. 여기다가 지하 주차장을 넣어주고요. 와, 이것도 꽉 찼어. 진짜 말이 됩니까, 이게? 여기 사이에는 나무 좀 심을게요. 이렇게 아파트 뒤로, 아파트래, 주차장 뒤로 나무 좀 심어주고, 어우, 어우, 여기다가도 하나 붙여주고, 주차장 너무 잘 쓰는걸요? 아, 좋다. 만들어서, 뭐, 다들 주차 열심히 하잖아요. 우리 시장으로서 주차장 또 공급해주면 되니까. 여기 하나만 파고 주차장 하나 넣어주겠습니다. 그래도 또돈다 쓰겠다. 참아, 이제 참아. 오케이, 이렇게 해놓고 이쪽으로 또길 이어서 뻗어줄게요. 여기 큰 길이랑 사거리를 하나 더 만들어줘야 되나 생각을 했는데, 굳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채우고, 여기도 중밀도 주거지 넣어주겠습니다. 중밀도 채워주고 산업 수요가 많이 늘어나고 있네요. 여기 산업구역 본격적으로 조금 더 늘려야겠습니다. 요 정도 크기로 산업구역 확장 준비할게요. 여기 이대로 가면은 안될것 같아가지고 이쪽으로 조금 내려가는 길 하나 더 내줄게요. 이 정도는 해줘야지 차량 흐름 감당이 될것 같습니다. 자, 여기다가 산업구역 들어오고요. 뭐야, 불났다. 비상 여기다가 하나 놔줄게요. 또 불은 안 되거든. 여기 차가 좀 막히나요? 여기 막히는 거는 추가적인 도로 개통을 통해 가지고 해결할게요. 이게 급경사야? 얼마나 언덕이 높으면은 이렇게 언덕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길이 굽이굽이라 가지고 저절로 사람들이 갈까 싶긴 한데 뭐갈 사람은 가겠죠. 그다음에 점밀도가 조금 수요가 있는데. 점밀도는 이쪽 편으로 확장을 해야겠다. 여기 세칸 열고요. 점밀도 이쪽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빠르게 격자형으로 도로 내줄게요. 이렇게 격자형을 내주고, 그 다음에 이쪽 지역 같은 경우는, 여기 가운데에다가 골목길을 한번더 그어주겠습니다. 요런 느낌이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해주고, 끝에는 로타리 박아서 쿨데싹처럼 만들어주고, 그다음에 주거. 일단은 점밀도 쭉쭉 넣어줄게요. 이거 굳이 클릭 안 해도 이거 쭉 드래그 해가지고 한 방에 넣어줘도 됩니다. 그다음에 교육. 이쪽 편에 학교가 부족하구만. 이쪽 큰 길가에 초등학교 들어오고요. 예로부터 학교는 큰 길을 건너지 않고도 갈수 있는 게 최산이라 하였습니다. 공원이 이쪽에 모자라니까 공원 요거 큰 공원 열고 싶은데 체육공원이나 열까요? 열고 싶으면 열면 되죠. 공원 관리 열고 큰 공원 열겠습니다. 초등학교 운영 잘 되고, 그다음에 운영 지구를 선택을 해줄게요. 고등학교는 새로 들어온 지역 반영해주고, 초등학교는 뭐 근처에 친구들 알아서 받아서 오라고 하겠습니다. 여기가 은근히 차가 조금 막히네요. 여기서 이쪽 위로 올라가는 차들인가? 일단 저쪽 가는 차들이 많으니까 여기를 5차선 비대칭으로 하나 올려주겠습니다. 올려주시고요. 여기 올라가는 차들이 많으니까 여기도 3차선 비대칭으로 한번 쭉 올릴게요. 오, 이렇게 레벨 올라가면서 마일스톤 7. 뭐 이제 큰거 열릴 거 없습니다. 고밀도 한번 열려야 되고, 고밀도 조금씩 열리는 거 말고는 이제 쭉쭉쭉 돈만 받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성장하면 됩니다. 이제 열건다 열었고, 들어오는 이제 여기 있는 포인트로 필요한 거 열어가면서 개발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런 방식으로 이렇게 반대편도 개발해가지고 우리 드디어 강 건널 준비도 조금 합시다. 이렇게 쭉 해도 되나? 오케이, 좋아요. 요 정도면은 꽤나 예쁘게 개량 사업이 진행되는 것 같은데? 그죠? 이렇게 해주고, 이거 이렇게 올려줄까? 여긴 이렇게 해줘도 예쁘지 않겠어요? 이런 느낌으로 갑시다. 강쪽 개발 들어가려면 이쪽에서 이 길부터 밑으로 당겨오겠습니다. 어우, 이 경사가 좀 많이 심한데? 그죠? 다리가 생겨야 되구나. 다리로 할게요. 그리고 여기서 이런 느낌?
이렇게 해주고 골목길로 조금 더 개발할 수 있도록 전국적으로 여기서 이쪽 지역이랑 연결이 되는 거죠. 그다음에 이쪽 지역도 여기 골목길 적극 활용하겠습니다. 이제 좌우로 옹벽이 생기네. 이렇게 슥싹슥싹 벽 생긴 거 없앨게요. 이 정도면 될 듯. 학교는 괜찮나? 오, 전문대학 수용량이 생각보다 빨리 차는데? 네, 확장 이어서 해줄게요. 그다음에 차는 이 정도면은 괜찮다고 저는 보긴 하는데요. 아직 대중교통이 들어갈 단계는 아니고. 그다음에 이쪽에 사무실 살짝 쿵 넣고, 그다음에 연립 살짝 넣고, 이런 식으로 개발 들어갑시다. 아, 이 깎아지르는 듯한 절벽 정말 마음에 안 드네요. 이거를 처리를 할까? 신경 써서 만져볼라 만져볼 수 있긴 하거든요. 지금 도시 여유 있으니까 지금 한번 만져봅시다. 저도 안 해보긴 했는데, 이거 2.5m 잡고요. 이렇게 다리 안 생기게 이렇게 해주고, 아까 뒤에 했던 거 있죠? 그것처럼 이렇게 다듬을 겁니다. 이러니까 확실히 좀 낫네요. 여기도 마저 깔끔하게 할게요. 여기도 다듬읍시다. 아, 여기 잘안 되던데. 이걸 끊고 하면 되겠구나. 여기 깔끔하게 마무리. 이 정도 느낌이면 괜찮지 않나요? 진짜 저 원래 이렇게까지 하는 사람 아닌데 너무 안 예뻐서 지금 일한다 진짜. 에이. 여긴 또 무슨 일이래? 미래됐구나. 여기 날릴게요. 이렇게 하고 부드럽게 여기도 이만큼 날리고 부드럽게 좀 낫나요? 훨씬 깨끗해졌는데요? 이거지. 근데 쓸데없는 짓 3배로 놓고 한다고 우리 도시 수요가 개판이 났는데 말이죠. 급한 건 그게 아니었으니까. 일단은 도시가 보기 좋아야 매력도 살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확실히 좋은데요. 슬슬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것 같아서 다행입니다. 빠르게 산업구역 늘려주면서, 여기 고속도로가 여기까지 와가지고 슬슬 이쪽 확장은 끝이 나야 될것 같네요. 산업 쫙 빼주시고 사무실 이쪽에 한 블럭 크게 잡아주고 여기도 사무실 조금 잡아줄게요. 여기다가는 여기 한번더 갈라보겠습니다. 더 갈라주고 여기다가 연립을 한번 써볼게요. 오, 이런 식으로 조금 다양하게 한번 도시 써볼게요. 화학 공장도 열리고 좋아요. 현재 우리 도시 인구 순조롭게 1만 명 돌파했습니다. 오케이, 이것저것 열리는데 저거 열리는 거는 우리 다음에 한 번에 몰아서 할게요. 이렇게 하고 이쪽을 좀 확장하면서 산업 지역을 키워줘야 되나? 또한번쓱 사고요. 산업시설 조금만 늘려줍시다. 그리고 이제 보시면은 슬슬 이쪽이 들어오는 길도 막히고 하고 있어가지고 우리도 전체적인 체질 개선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다음 편에 이쪽에 있는 인터체인지 좀 개선하고 그다음에 우리 빅픽처 전체적으로 어떻게 도시를 키워나가면 좋을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너츠의 시티즈 스카이라인 2 30만 도시 이번 편은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저는 다음 편에 더 재밌는 이야기로 돌아오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너츠였습니다. 감사합니다.